You don't even use it. Team Lotto. Good? Mm-hmm.호주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죠. 크리스마스랑 이스터. 사람도 엄청 많다. 거의 풀부킹이에요. 풀부킹. 아직 오늘 풀부킹이야. 캐러밴, 텐트 지금 다 놀러 왔어요. 자, 그러면은 캠핑에 있어서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텐트. 처음에 이런 식으로 텐트 치죠. 그 다음에 가제보가 생겨요. 왜냐? 더 넓은 공간을 쓰기 위해서. 여기도 트레일러. 이렇게 또 변경이 돼요. 저렴한 축에 속하는 이제 캐러밴, 옛날 캐러밴. 여기는 수리 벙크베드. 여기 침대 하나, 하나, 둘, 세 개. 주방이랑 라운지고 여기가 침대. 저 정도면은 만약에 새 거로 산다 그러면은 물론 퀄리티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7만 불에서 8만 불 정도 나와요. 여기는 주방입니다. 여기 바베큐 할 수 있게끔 전기로 할 수 있고 안에 공용으로 쓰는 냉장고, 스토브, 그리고 이쪽에 하나 더 마이크로웨이브 냉장고 하나. 여기도 바베큐. 후드도 이렇게 돼 있어서. 오, 여기 후드 좋게 돼 있다. 어? 토일렛 청소하네? 괜찮아. 괜찮아. 보이 토일렛. 미비 닦고 있어. 청소하고 있지? 우리 미비에서. 이쪽. 여기가 토일렛입니다. 샤워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여기가 토일렛, 그리고 여기 샤워. 여기는 론더리입니다. 여기는 세탁기. 요거는 드라이어. 보통 보면 여기 1달러, 2달러 해서 4불이에요. 4달러. 그리고 여긴 소프. 만약에 없으면은 이걸로 써도 되고. 2달러. 드라이어는 30분 정도 하는데 얘는 얼마지? 2불 정도 할 거예요 아마. 2달러. 요건 이제 다리미질 하는 데도 있고 여기 대충 간단히 씻을 것들 여기다 씻으면 되고. 여기 캐러밴 사이트인데 여기서 낚시할 거예요. 거기 작은 있잖아. 거기 있긴 있다. 못 먹어. 그건 너무 작아서. 얘는 고기를 잡아서 먹을 생각으로 피싱을 해요. 침 나와. 침 나와? 먹고 싶어? 이번에 이건 준비 너무 남겨. 여기도 캐러밴 사이트. 여기가 저희 아까 낚시했던 곳. 물가가 이렇게 크릭으로 흘러서 저쪽 바다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저쪽에도 이제 어메니티, 그러니까 화장실, 샤워, 그리고 주방 또 있고 저 위에 보면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놀이터고 플레이그라운드. 여기 너머에 이제 스플래시 물놀이 하는 데죠. 애기들. 여기는 게임룸입니다. 오, 인형 뽑기도 있네, 여기.
요 안에는 또 놀이터. Big ones just knock it off, right? 여기 위, 어이야, 어휴, 깜짝이야. 여기 위에도 텐트 사이트예요. 아, 애들 신나게 노는구나. 노아지아 저기 있네. 아이고. 수영장에 사람 더 많아졌네. 우리는 이미 놀고 나왔는데. 아, 여기 수영장 있는데, 아 이거 냄새가 여기 레스토랑이 바로 옆에 있어서 맛있는 냄새가 엄청나. 바로 여기 레스토랑. 뭐 메뉴는 뭐 뻔하겠죠. 뭐 커피랑 뭐 샌드위치, 햄버거, 피쉬앤칩스. 그래도 뭐 있을 거는. 이쪽은 캐빈이에요. 캐러밴이나 텐트 사이트가 아니라 이렇게 집처럼 홀리데이 하우스. 아침에 비치 갔다 온 거죠.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가 비치예요. 지금 저 계단 보이죠? 저 위에 어디 파킹 와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저쪽 위에다가 파킹을 해서 이쪽은 계단이 저기 있다. 저쪽으로 내려오고 거의 힘들죠? 퍼블릭으로 오기에는 뭐 짐 들고 애들 뭐 데리고 오고 이러면 힘드니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 여기 이제 캐러밴 사이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와, 이런 캐러밴 사이트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해변이 쫙 돼 있어가지고 그냥 누구든지 와서 뭐 보고, 물론 여기 게이트 달아놓고 이런 거는 많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캐러밴 사이트는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